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참 단풍철인데요. 지금 소나무도 나도 단풍이라면서 지금 노란 물결을 뿜내고 있는데요. 소나무는 단풍이라고 뭐 생각하지들 않으시죠? 하지만 소나무들도 이렇게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필요 없는 솔잎을 노랗게 물들이 가지고 바닥으로 다 떨어뜨리죠. 근데 이 애들도 이렇게 먼 데서 보면은 온 산천이 색깔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소나무들도 자기들이 한껏 찍어 달라고 계속 꽂히는 바람에 지금 노루무이센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네요. 이 소나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단풍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잎이 이제 이게 바람이 불면은 우수수수 떨어져가지고 지붕 그 물 저 내려오는 저 물통 있죠. 그 구멍도 다 막고 얘들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날리면은 시골에는 아주 이 솔잎이 낙엽이 져서 떨어지면은 불편한 점도 있답니다. 그 물 배수구 쪽에 막아가지고 얘들이 치우지 않으면은 내년에 아주 장마철에 고초를 겪는 경우도 있죠. 아, 또 이쁘네요. 여기는 아주 아주 덩게덩게 물이 들어가지고 아주 소나무 단풍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온 소나무 밭에 노랑 초록으로 섞여 있는데요. 이 소나무가 단풍이 든 모습이랍니다. 여러분들 빨간 단풍 화려엽수만 단풍이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친엽 수립도 여기에 소나무나 낙엽송도 이 단풍이 들면 상당히 이쁘답니다. 이 영상에 전체적으로 표현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소나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주 특이한 느낌을 준답니다. 지금 단풍이 이 소나무도 지금 나도 단풍이라고 지금 항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영상에 노루무이센이 소개를 하고 싶어서 지금 담고 있답니다. 소나무 단풍 모습입니다. 자, 한겨울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름에고 한겨울에는 새파란 모습만 있는데 지금은 색깔이 노란 모습이 많이 지금 파란 모습하고 섞여 있죠. 이게 소나무 산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울긋불긋하게 이쁜 단풍은 아니지만은 이 소나무 단풍도 이렇게 때로는 뒤돌아서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소나무 단풍은 빨리 집니다. 이게 한 며칠 뒤면은 그냥 다 떨어지고 없을 겁니다. 바람 한번 불면 다 떨어집니다. 이거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